저에게는 어떤 고질병이 있었냐면 소화가 잘안 되는 거였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면서 그게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전에부터 소화가 안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허리 아픈 병까지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가도 전혀 차도가 없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치유를 해주시기로 성령님이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왜 그걸 알 수가 있었냐면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T40 그거를 받으면서 과제를 내줬어요. 성경을 몇장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읽었는데 잠언 15장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T40를 하면서 그 과제가 뭐였냐면 건빵을 5개를 주면서 이걸 전도지와 함께 일주일간 돌려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인간 관계가 너무 막혀 있었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살같이 화를 냈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이 틀리건 맞을건 상관없이 내 논리로 인해서 그 사람 말을 묵살시키면서 말을 하면 100%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시원했지만 그게 시원하지가 않았어 않고 많은 인간관계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전도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 일주일 동안 두 명한테 화를 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얘왜 하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화를 자꾸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8시에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죠. 8시에 집회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이 듣기만 했지 귀에로 들려오진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는 못했었는데 돌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오선영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하고 그분이 오늘 8시에 집회가 있다. 거기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들려주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집회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성령님 인도하심을 그 집회를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항상 저렇게 관역을 그려놓고 말씀하신 거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도 어떤 말씀이 귀가 들어왔냐면 내 혼이 그 귀신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싸고 있다는 걸 보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그 꺼림칙한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분노, 그걸 싸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됐던 거죠. 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축사를 받고, 하면서 이제 여러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도 이제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막 흐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너무 우는 모습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잘못했던 거, 그동안 사람들한테 관계해서 화를 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전도하려고 봤더니 영혼 하나가 너무 귀한데 그 영혼들한테 내가 너무 못쓸 짓을 했구나. 좋은 말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무슨 짓이었나. 그런 회개가 됐고, 근데 회개하면서 그게 또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이제 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서 그 소화 안된 것들이 한꺼번에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 내려가고, 허리 아픈 것도 언제 그랬는 듯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허리가 아픈 것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화내는 감정도 이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영혼만 있어도 그 영혼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을 건데 내가 그 영혼한테 화를 내는 거는 그건 정말 씻지 못할 죄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성령님 감사하고 또 축사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또 그때 같이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해 주신 부목사님과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